안녕. 빨리들 들어오시오. 자, 오늘도 즐거운 라이브 하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뭐 고민 있는 거 얘기하고 사는 얘기하고 바카스를 먹었더니만 기운이 넘친다. 난 오늘 나에게 바카스를 사줬습니다. 아무거나 다 물어보세요. 예진, 심, 심예진. 어? 심예진? 이 예진이가 그 옛날에 그 예진인가? 야, 이 예진이가 그 예진이야. 이거 봐, 예진이 저 24살이에요. 와, 진짜 옛날 제자입니다. 한 5년 전 제자인데, 와, 잊지 않고 선생님을 찾아줬네요. 24살. 와, 예진이 좀 있으면 할머니입니다. 민기, 어, 민기! 민기! 민기 오랜만이야. 민기면은 대치강에서 수업을 들었었죠, 대치동에서. 수능 생각보다 잘 봐서 대학교 붙었는데 목표하는 곳이 아니어서 재수 중입니다. 올해도 선생님 인강 들으면서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기회되면 현강 들으러 달려갈게요. 민기, 올해 더 분명히 좋은 학교 갈 수 있을 거야. 너는 진짜 성실한 애기 때문에 작년에 내가 봤잖아, 너 하는 거. 너는 올해도 무조건 된다. 너 잘하면 서울대 갈 수 있다. 수학 강의는 없나요? 이미 개강했습니다. 수학 진행 중이야. 빨리 찾아가서 들어. 화작, 문법, 문학까지 풀면 70분 걸려요. 그럼 마킹 5분 정도 하면은 5분 만에 비문학 다 풀어야겠네? 우와, 상우야! 5분 만에 비문학 다 풀 수 있어요? 없죠, 당연히. 여기서 문법 2개, 문학 3개 정도 틀리는데 어떻게 시간을 줄이나요? 한마디로 이렇게 하면 시간이 준다. 야, 이렇게 해서 시간이 줄면은 나 재벌 된다. 그래, 선생님이 독특한 강의를 만들어냈잖아, 타임어택. 전 사이트 통틀어서 어디에서도 살펴볼 수 없는 강의, 타임어택. 타임어택 들으면은 자동으로 이 고민이 해결될 거야. 선생님, 저 실물 한 번도 못 봤는데. 내 실물 보고 싶은데 나 그렇게 보기 어려운 사람 아니에요. 보러 오세요. 새들 바라보며 날아가는. 어? 날아가는 새들 이런가? 아니겠지? 옛날에 변희섭 노래지. 오빠 잘생겼어요. 너 나랑 몇 살 차이니? 고마워. 자, 아직 문학 개념 학습하고 있는데 EBS 공부 시작해야겠죠? 빨리! 지금 빨리! 빨리 해야 돼. 안녕하세요. 야자 끝나고 집 가는 길에 보고 있습니다. 요즘에도 야자 하는구나. 쌤, 저 누군지 맞춰보세요. 싫어. 쌤, 저는 어렸을 때 외국에 있었어서 어휘가 약해서 어휘력부터 키워라를 듣고 있는데 쌤이 가끔 영어로 단어 말씀해 주셔서 너무 좋아요. 굿! 저도 내년 현강 갈 거예요. 저 경복고 다니는데 친구들이랑 같이 다니기 위해서. 경복고? 잘 들으시라. 너 내 후배다. 넌 내 고등학교 후배예요. 쭈알레기 알죠? 쭈알레기 해봐 빨리. 하나 둘 셋 넷! 쭈알레기 쭈알레기 쭈쭈쭈! 빠시기 빠시기 빠빠빠! 보호가 있는데 쪽팔려서 못하겠습니다. 머릿결이 좋으시네요. 떡졌습니다. 아까 낮잠 자가지고 머리가 떡졌어요 지금. 제이전님, 전홍철 선생입니다. 영어는 제 밥그릇입니다. 이거 전홍철 선생 아니야 이거. 제이 인더스카이가 전홍철 선생이지. 제이 전 맞나? 그건 인스타야? 이거 맞아? 어, 전홍철 선생님 영어는 제 밥그릇입니다. 밥그릇 다 뺏어버릴 거야. 자, 혹시 최고난도 문법 수업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개념 잡습니까? 문제만 쭉 조집니까? 문제를 조져요? 이런 단어는 어디서 배웠니? 아름다운 단어예요. 선생님 안지 몇 개월 안 돼서 커리 못 따라갔는데 지금 막 따라가고 있는데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겠죠? 선생님 커리의 특징이 뭐냐? 한 강좌당 길이가 그렇게 길지 않아. 선생님 강의는 문법도 20강 안에서 다 끝나고 뭐 타임어택도 10강밖에 안 돼. 수능 완성도 9강 충분히 따라올 수 있어. 지금 시작해도 절대로 늦지 않아. 집에 가는 버스에서 데이터로 보고 있습니다. 어우, 데이터 소모가 클 텐데 얼굴 보니 힐링되네요. 이런 말 들으니까 나도 힐링되네요. 선생님, 최고난도 독서 언제 런칭되나요? 최고난도 독서 많이 물어보는데 최고난도 독서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비문학 독서 강의 중에서 가장 어려운 강의가 될 겁니다. 그 강의는 8월 달에 개강 예정입니다. 허밍순, 조금만 기다리시라. 야옹이님,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타임어택 강의 듣고 광명 찾은 학생이에요. 고맙습니다. 나도 타임어택 강의가 내가 만든 강의지만 그건 시간 단축에 실질적으로 진짜 도움 많이 된다는 피드백이 굉장히 많아. 혹시 시간 안에 문제 못 푸는 친구들, 시간이 문제가 된다면은 진짜로 도움 많이 될 겁니다, 타임어택 강의.
아진이가 사설 모의고사는 잘 보는데 평가원 모의고사는 늘 사설이랑 10점씩 차이나요. 뭘까요 이건? 괜찮아. 이런 것 가지고 너무 고민하지 말고 평가원 모의고사가 수능이 가까운 시험이잖아. 아 이건 내가 여러분들한테 좀 일침을 가하는 말을 해야겠어. 가르치는 사람 눈에서 보면 평가원 모의고사와 사설 모의고사는 분명한 문제의 질적 차이가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옛날에 진짜로 실험을 해봤어요. 현장 강의 아이들을 데리고 선생님이 현강에서 1등급 맞는 친구들을 가지고 구별해봐 했을 때도 구별하는 친구들 거의 없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말에 너무 현혹되고 낚이지 마세요.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공부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어떤 문제집이나 그런 것들이면은 열심히 푸시면 돼요. 알겠지? 자. 쌤과 같은 대학에 초교과, 초등교육과, 초등교육과면은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 되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교대 가고 싶은 학생인데 일요일 목동 현강 학생이에요. 어 그렇구나. 쌤한테 빠져서 거의 덕질하듯이 공부 중이에요. 어 수민이구나. 꼭 1등급 100점 맞겠습니다. 감사해요. 제 수험생활의 낙이에요. 고마워요. 모의고사 보기 전날에 국어 뭐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모의고사를 풀지는 말고 힘드니까 다음날 모의고사 봐야 되니까 그냥 EBS 정리 정도 그리고 문법 개념 정리 정도 하고 모의고사 보면 돼. 너무 이렇게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 여러분 저 쌤 덕분에 국어 100점 맞았어요. 쌤이 하라는 대로 무조건 하세요. 어허 이 지원이 나중에 선생님 조교도 했습니다. 선생님 손글씨 조교도 했었어. 수능 국어 다 맞았어요. 다 맞고 지원이가 아마 성균관 대학교 갔나? 너 취업은 했니? 내신 잘 보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내신 같은 경우에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잖아. 그 정해진 시험 범위 다 씹어 먹으면 됩니다. 선생님 타임어택 듣고 너무 신기하게 15분이나 남아요. 오 그래 이게 타임어택 매직이라니까. 자 근데 화작을 틀려요. 자 지원이가 맞아요 성대 갔어요. 내가 기억력이 기가 막히냐. 한 7년 전 제잔데. 저 지금 네이버 다녀요. 브라보. 야 내 제자들이 이 정도야.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될 겁니다. 어? 국어 4등급 출발. 수능에서 100점. 성균관대 합격. 선생님 조교도 했었고 취업도 한 방에 딱. 지금 네이버 다니고 있대요. 네이버 주가 많이 오르고 있던데 내부 정보 혹시 알... 수빈이가 선생님 현강 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제 학원 쪽으로 오시는 강의가 몇 없어서 아쉬울 뿐입니다. 수빈아 어차피 다 마감이야. 이렇게 말하면 또 재수가 없겠지만 사실이니까 인강으로 들어도 충분히 잘할 수 있어. 28살에 수능 공부 시작하고 유튜브로만 보고 있는데 쌤 매력에 빠졌네요. 내년에 강의 들어야겠네요. 정락씨 28살 뭐 29살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아. 인생 길게 보세요. 한 150살까지 살아보세요. 냠냠이가 선생님이 자꾸 할 수 있다 하니까 진짜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너는 된다. 내가 사인할 때도 항상 너는 된다 이렇게 하는데 하다 보면 진짜 언젠간 된다. 긍정적 자기감시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이 좋다고 하는 직업을 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가슴 뛰는 직업을 갖는 게 좋을까요? 전망 있는 직업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대답이 전혀 다른 대답이 나왔지. 정말 행복한 아이들은 이런 거죠. 내가 가슴 뛰는 일인데 앞으로 미래 비전을 봤을 때도 굉장히 좋은 직업이야. 그럼 제일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좋아하는 건 취미로 잘하는 건 직업으로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신하 현준이가 신하 이제 신빠 이제 끝날 시간이 됐습니다. 관영이가 쌤 요즘 친구들이 피방에 있어서 새벽에 피방 가게 되는데 절제가 안 돼. 야 이 미X야 씨 새벽에 PC방을 거기 또 넌 죽었어 너. 저 현쌤이 유튜브 라이브로 정확한 문법이라는 강의 추천해 주셔서 계속 듣고 있는데 가령균이네요. 사랑합니다 진짜. 나도 사랑합니다. 자 오늘 라이브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굉장히 날이 더워지고 있죠. 요즘 아이들이 이런저런 핑계로 공부를 안 하려고 그래. 또 이런 말 하면 또 꼰대 같다고 하겠지만 첫 번째 선생님 코로나 때문에 공부가 안 돼요. 두 번째 선생님 날씨가 더워서 공부가 안 돼요. 선생님 기말고사 신경 쓰다 보니까 공부가 안 돼요. 하여튼 공부하기 싫은 핑계거리만 찾고 있어. 지금은 내가 너네한테 좀 따끔하게 이렇게 말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 그냥 맨날 아니야 넌 할 수 있을 거야 아유 왜 그래 정신 차려야지 이게 아니라 너는 지금 그 상태로 그대로 가면은 절대로 수능에서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올 거야. 입시라고 하는 건 멀리 보고 페이스 조절하면서 가야 되는 거란 말이야. 컨디션 조절도 실력인 거고 날씨가 더운데 한 시간이라도 더 앉아있는 거 그 자체도 실력인 거야. 그만 알겠죠? 날씨 덥다고 핑계대지 마. 코로나 때문에 공부 못하겠다고 핑계대지 마. 내신 때문에 공부 못하겠다고 핑계대지 마. 내신 공부도 다 공부인 거야. 알겠죠? 이런저런 핑계거리를 찾지 말고 그 핑계거리 찾을 시간에 글자 한 글자라도 더 보도록 합시다.
그래야 내년 때, 내년에 선생님 말했죠 아까 내년 이맘때 나는 어디서 뭐하고 있을까? 오늘 자기 전에 내년 이맘때 나는 어디서 뭐하고 있을까? 꼭 생각해 보도록 하세요. 그죠? 다음 시간에 봅시다.